SBS 워맨스가 필요해가 2주째 특별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제목을 내세우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단순히 여성들을 모았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차별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맨스가 필요해는 지난달 30일 혼자가 아닌 둘 이상 뭉쳤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여자들의 관계 리얼리티를 선보이겠다며 첫 방송됐습니다. 문제는 워맨스를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기획 의도를 벗어난 내용이 줄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오연수와 윤여선, 이경민은 2주 연속 한 집에 모여 맛있는 걸 해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막내 차혜련이 합류했다는 것 외에는 이전 회차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맛있는 걸 먹으며 웃고 떠드는 게 제작진이 말한 워맨스인지 우문입니다. 집에서 먹고 떠드는 게 전부인데 어떤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시청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날 차혜련과 윤유선이 친해지는 과정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를 텄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차혜련이 그간 남편 주성욱과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준 적이 없기에 그 자체로는 흥미로웠지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는 동떨어졌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결혼생활, 육아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건 당연한데 어떤 새로운 워맨스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선수의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주여대 양궁부 동료이자 룸메이트들과 함께 출연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성을 관찰하는 것보다 안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워맨스가 필요해는 최근 여성들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황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획 의도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직 2회밖에 내보내지 않았기에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워맨스가 필요하다면서 워맨서는 쏙 빼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작진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